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또 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처단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치 부역자 6,763명 사형, 26,529명 징역, 언론인, 작가, 시인은 가중처벌했어요. 나치에 통치당한 게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거의 3만 명 이상을 사형하거나 징역을 내렸어요. 처단을 제대로 했죠. 우리나라는 35년간의 통치를 당했는데 일제에게 부역한 세력들이 수십만 명이 있죠. 안 해요. 오히려 독립운동하시던 분들을 빨갱이라고 몰아서 처형하거나 월북하게끔 해버렸어요. 친일파 61명의 토지가 4억 4천만 제곱미터, 서울 면적의 70% 정도를 친일파 61명이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돈과 권력을 친일파 후손들이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이미 망해 있는 상태인데 거의. 문재인 딸은 일본 극우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곡식한 대학교, 국사관대학교 유명해요. 아주 아주 유명한 친일대학이죠. 부인 김정숙은 일본 차도에 푹 빠져서 다니던 여자였고, 아들 문준영은 일본에서 공모전만 하면 신나서 상 받으려고 하고, 일본을 상당히 좋아하는 가족들이에요. 프랑스는 숙청 대상을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된다. 실형 선고받은 게 15만 8천 명, 사형 선고받은 게 11,500명, 사형 집행이 3,800명. 얼마 되지도 않던 나치 통치 기간 동안 독일 나치에게 부역했다고. 우리나라 35년 동안 처벌 대상 7,000명인데 교사 682명 했고, 기소 221명 했고, 실형을 선고받은 건 7명뿐이고, 실제 형 집행된 건 0명이에요. 단한 명도 깜빵에 가거나 사형 당한 거 없어요. 우리나라 0명. 처단을 아예 안 했어요. 이러니 우리나라가 썩었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옥이 되어버렸죠. 그것 좀 청산하고, 개혁하라고 문재인을 열심히 민주시민들이 지지해주고, 180석까지 밀어준 거 아니에요. 개혁 좀 하라고. 적폐청산하라고. 친일파 청산 조금이라도 해보라고. 5년 안에 하기 힘들면 토대라도 닦아놓으라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할 힘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찾아서 다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하면서 모든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문재인이 왜안 하냐고요. 아예 손도 안 돼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한다고 쇼 같은 건 하겠죠.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 청와대에 불러서 곱실곱실 인사하면서 쇼하기. 그렇게 쇼만 해서 지지를 유지했던 더러운 정권이죠. 사기 정권. 민주시민들 다 사기당한 거 사실입니다. 홍범도 장군 모셔오는 건 좋죠, 당연히. 근데 쇼만 했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요런 쇼 했잖아요. 전투기들 다 띄워가지고. 보긴 멋있죠. 저도 이때 국뽕 쩔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쇼만 했지 친일파 후손들 파묘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투기들 기름값이나 날리고 쇼만 했죠. 잘한 건데 쇼만 했지 실제로 변한 게 없단 얘기예요. 감동받아야 할 일이긴 하지만 역사도 갈아엎어야 돼. 우리나라 역사는 친일파 후손들이 다 만든 가짜 역사입니다. 이병도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대부인데 완전 찐 친일파예요. 이완용의 조카가 이병도인데, 이완용의 조카가 한민족의 역사를 깡그리다, 일제가 원하는 대로 구라 역사를 써버렸어요. 지금도 이병도의 후예들이 강단사학자로서 실증사학이라는 명패를 달고 친일사학입니다. 가짜 구라 역사. 우리나라 문명이 태동한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중국 황하 문명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의 문명이 태동했었어요.